금강을 끼고 있는 익산 북부 지역에서 우리도의 첫 수박을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은 당도가 11에서 12브릭스 정도이고 무게는 5에서 6kg 정도로 1, 2인 가족이 많은 요즘 소비 동향에 적합합니다. 출하 가격은 전년 대비 10% 정도 높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어 재배 농업인들은 한겨울에 쏟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조홍기 재배 수박은 전년도 11월부터 토양을 정성들여 일구고 엄동설안의 12월 하순부터 1월 하순경에 어린 수박묘를 심어 보온과 환기 등 시설 환경 관리를 4개월 동안 실시하여 생산하게 되었습니다. 전북 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에서는 기온과 일조량이 경상남도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이 지역에서 조홍기의 고당도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주 1회씩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재배 농업인들의 땀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였습니다. 저희 익산 지역은요, 그 전북 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시설 환경, 또 관리, 착과, 당도 향상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주고 있고요. 또한 정식 시기부터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해주고 조홍기에도 좋은 고당도 수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상기후 시에도 고품질의 수박을 안정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함으로써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전국 제1의 명품 수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